아, 오늘은 비스라클리로 합방한 날이어서 이렇게 청소부 컨셉입니다. 오늘은 내가 사실 청소 도구가 없어가지고 이거 벌레 잡는 그건데 이거라도 들고 푸즈를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하는 모습, 이렇게 청소. 괜찮지 않아? 나름? 느낌 있지 않아요? 나는 만족스러운데? 플레임님도 코스프레 하셨거든? 그래서 이렇게 뛰어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는 리액션 한번 하고 레이테요. 플레임님! 화면 좀 키워주세요. 좋은데요. 화면 좀 키워주세요. 플레임님과의 합방. 아, 너무 좋아하시는 표정이네요. 만족스러워라. V 해주세요. V 해주세요. V 해주세요. 야. 야. 자, 오늘도 플레이해보는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 오늘도 게스트 한 분을 초청해서 같이 진행을 할 건데, 지금 화면 오른쪽에 뭔가 이상한 아저씨가 비세라 복장을 하고 말을 하고 있죠? 네, 접니다. 플레이. 오늘 같이 플레이할 게스트분이 민선아씨인데, 민선아씨가 원래 코스프레를 주로 많이 하셨던 그런 스트리머세요. 그래서 비세라를 코스프레해서 같이 합방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벌칙도 아닌데 이러고 있습니다. 아, 이 스카프는 제 캐릭터 트레이드마크 스카프고요. 제 와이프인 히쁨이가 손수 이렇게 제작을 해서 붙여줬습니다. 거의 벌칙 수준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우리 장작분들은 굉장히 좋아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게스트 분이신 선아씨랑 같이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내기를 했습니다. 선아씨가 원래 평소에도 비세라 클린업을 굉장히 자주 하셨대요. 비세라를 워낙 좋아하시는 분인데 비세라에 대해서 막 검색을 하다 보니까 내가 안 나올 수가 없잖아. 난 청소 전문 스트리머인데 저를 알게 되셔가지고 이제 좀 연이 닿아서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된 사이인데요. 뭔가 좀 청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 선아씨가. 그래서 이번에 내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딱 1인용 맵인 조그마한 맵, 창작마당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섹터4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맵을 두 번을 청소를 할 겁니다. 두 번을 청소해서 누가 더 빨리 청소했는지 결과를 보고 진 사람이 이긴 사람한테 5만원 후원하기로 했어요. 으야. 짜잔.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선아씨. 아유, 안녕하세요. 저는 트위치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민선아라고 합니다. 청소게임은 방송으로 해본 적은 없는데 정말 고인물이에요. 그래서 아주 플레임님, 또 다른 고인물인 플레임님과 플레이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눈물이 날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오늘 플레임님 코스프레를 추천한 것도 접니다, 여러분. 너무 귀엽지 않나요? 다들 귀엽다고 한 번씩 올려주세요. 원래 귀엽다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거든. 귀엽다고 한 번씩 써주시길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데.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선아씨가 네. 비세라 클리너 플레이 타임이 몇 시간이에요? 34시간 정도? 그렇군요. 저는 몇 시간일까요? 아니, 뭐 한 제 10배 이상 되지 않으실까요?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저도 그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나 한 300시간 된 줄 알고. 180시간 했네, 180시간. 아, 180시간. 오, 저랑 좀 비슷하네요. 저도 곧 따라잡을게요. 뭐지? 내가 곧 따라잡을게요. 전혀 안 비슷한데? 별로 차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어, 알겠습니다. 아, 벌칙은 뭔가요? 5만원이죠. 벌칙이 뭐냐는데? 아, 5만원빵 그게 다예요? 응. 아, 뭐 벌칙 뭐 또 다른 걸 더 원해요? 저는 벌칙 예를 들면은 뭐 우리 방은 메이드 합방을 원하고 있어요. 메이드복 합방이요? 저희 방은 벌칙 방송으로 메이드복 입고 합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아씨 방송을 좀 요즘에 자주 보는 편인데, 아, 정말 끔찍한 거를 제가 보고 왔어요. 최근에 그 편집자님이신가? 그분이 메이드복을 딱 입고 같이 합방을 하는 걸 봤는데 한눈에 반했잖아요. 뭔 소리지? 그쵸. 너무 연락이 많이 와서 힘들었어요. 편집자 얼마에 파냐. 뭐 그럼 제가 지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메이드 합방이요? 응. 아, 진짜요? 아, 이거 내가 지는 그거 같은데?
바로 내기하면 내가 대패할 것 같다는데요? 완전 그냥 나는 그냥 패배가 확정된 상태로 하는 거 아닌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 이런 거 해본 적 없어요. 빨리하기는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해본 적 없어요. 저도 이런 컨텐츠가 처음이에요, 완전. 아 그럼 그래요. 오늘 코스프레도 하셨는데 제가 코스프레를 부탁드렸으니까 플레인이 하고 싶은 컨텐츠로 가죠. 그럴까요? 스카프랑 불꽃 마크도 막 만들어 오셨는데 이건 제 와이프가 현아씨 잘 들어와지네요. 맵부터 둘러보십시오. 편하게. 아까 둘러봤는데 생각보다 치울 게 많이 없네요. 네, 이거 1인용 맵이에요. 굉장히 작아요. 이거 몇 분 예상하세요? 한 20분 이내? 20분이요? 어이씨, 가능한가? 아, 치울 게 많이 없긴 해. 막 총알구멍이라거나 그런 것도 없고. 맞아. 없어요. 그냥 상자! 상자도 분리수거할 곳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뭐야 이게? 이거 그냥 쓰레기 버리고 하면 끝이에요. 네. 하면 끝인가요? 네. 괜찮네요. 좋습니다. 30분? 30분 안 걸릴 것 같은데? 30분 절대 안 걸려요. 금방 할 것 같아요. 할 줄 몰라서 허우적대면은 30분이 걸리는데 우린 베테랑이잖아, 그지? 아야 싸우자. 갑자기 긴장되네. 진짜 막상 하려고 하니까 되게 떨린다. 누가 보면 나도 걔 고인물인 줄 알겠어. 고인물 맞아! 30시간 이상 했으면! 근데 고인물이에요. 저는 방송에서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아직 미숙합니다. 제가 이렇게 할게요. 페널티 3분! 야, 나 메이드복 걸려있다. 이거 걸려야 꿀잼인데. 3분이요? 자, 심사 기준은 이렇습니다. 청소도가 있는 거 아시죠? 이게 최대 100%인데 둘 다 100%면은 청소를 더 빨리 마무리한 사람이 이기는 거고, 청소도가 99%인데 더 빨리 퇴근하고 100%인데 좀 늦었어. 그럼 100%가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도가 더 우선이에요. 좋습니다. 내가 메이드복 한 명 따올게. 솔직히 내가 갑작스럽게 제안했는데 이 정도 페널티는 있어야죠. 잘할 수 있겠지? 뭐 지면은 메이드복 여러분들 볼 수 있잖아요. 개꿀 아닙니까? NO! 자, 방 만들면 그냥 천천히 들어오시면 돼요. 전 바로 청소 시작할게요. 잠시만, 안 들어가지는데요? 저 아직 방을 안 만들었는데요. 정신 차려요. 긴장하지 말고 릴렉스.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방 만들고 청소 시작하겠습니다. 만들었습니다. 벌칙은 오프라. 야, 이거 뭐야? 비번 까먹었어요. 13579영. 방해하진 마. 방해는 하지 마라. 방해하지 마라. 이거 뭐야? 이거 원래 방해하면 안 되지. 방해하면 안 되지. 무슨 소리야? 열심히 지켜봐. 뭐 평소에 궁금한 것들 있으면은 좀 물어보시고. 왜 어쩌다 청소 게임 하지 마. 방해하지 말라고. 어쩌다 청소 게임 했냐고요? 내 유튜브 안 봤구나. 그거까지 못 봤는데? 어디 나와요? 청소 게임 계속 해도 되는 걸까요? 약간 이런 제목의 영상이 있어요. 야! 이건 진짜 아니야. 이렇게 방해하는 건 안 되지. 방해하지 말라는 룰은 없었잖아요. 당연히 방해하면 안 되지.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번만 봐드릴게. 제가 물통을 없진 않겠습니다, 양심상. 제가 물통을 없진 않고 그냥 주변에서 놀고 있을게요. 쟤 뭐해? 집에서 놀고 있겠어. 저희 선아씨 그런 식으로 방해를 하시면 나중에 진짜 후회해요. 제가 똑같이 방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건 미래의 나에게. 미래의 오케이. 나에게 맡긴다. 알았어. 화이팅 선아야, 화이팅. 오케이 오케이. 제 겁니다. 야, 아니 그거 가져가면 어떡해. 제발 기다려봐. 죽었어. 죽었어. 잘 됐다. 장난이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뭘 장난이야? 이때까지 방에 미친 듯이 해놓고 인생 걸고 했구만. 장난이죠. 미친 듯이 아직 미치지 않았어요. 두고 보자. 내가 상자 많이 뽑아드릴게요. 내가 일을 저질렀으니 내가 상자 많이 뽑아드리겠습니다. 환장하겠네. 아쉽다. 미션 들어오는 소리 들렸어. 하지마. 뭐든 간에 하지마. 아니야,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뽑기나 하고 있겠습니다. 제가 물 뽑아드릴게요. 고마워요. 방금 물을 뽑았는데 시체 나오는 소리가 들렸는데? 시체 안 나왔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잖아. 야, 나 지금 네 번 중에 두 번 뽑았다. 물음표 물음표? 이거 우리 청소 다 끝낼 수는 있을까? 네 번 뽑기 너무 어려운데? 나왔다! 쟤 뭐야? 정하씨, 저기요. 마지막! 너 이따가 청소할 때 두고 보자. 안 나왔어요. 아쉽다, 실패. 진심 청소할 때 두고 보자. 청소하겠습니다. 맘마메야.
아, 뭔가 지금 선아 씨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을 할게 많거든요, 저는. 질문해주세요. 안 돼요. 지금 하면 안 돼요. 아, 지금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일단 선아 씨가 청소할 때 할 말이 없어지잖아. 아, 괜찮아요. 계속 할 말은 생겨나는 건. 아니야, 난 없어. 침묵해. 난 하나도 없어. 오오오오오. 저리 가! 방해하지 말고. 넌 못 지나간다. 방해하지 말라고 좀 가. 하지만 제가 가만히 있기는 너무 심심하기 때문에 물통이라도 쌓고 있겠습니다. 좋은 마음가짐입니다. 물통 쌓기. 오! 개다래. 여러분, 아 왜 이건 또 빈 물통이야? 씨. 어 뭐야 이거. 야! 이따구로 싸우면 어떡해. 무슨 피자에서 떡도 아니고. 뭐야 이거 빈 물통이야 다 전부. 와 피사의 양동이 잘 봤고요. 제가 어두우니까. 야 그거 함부로 휘두르지 마라. 그거 깨트리면은. 어! 아! 나 가만히 있었는데. 아니 나 가만히 있었는데.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았어. 저 가만히 있었어요. 제 화면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이걸 또 거기에다 넣어놓는 센스는 뭐야? 제발 꺼져. 와 근데 내 인생에 코스프레를 하는 날이 올 줄 진짜. 근데 완전 잘 어울리세요. 완전 감사합니다. 그 썸네일 캐릭터랑 완전 똑같은. 아 요즘 유튜브 잘 하고 계신 거예요? 저요? 저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영상을 안 올리고 있어요. 영상을 만들고는 있는데. 잘 죽었다. 영상을 만들고는 있다고? 그러니까 보유만 네, 하고 있는 거예요? 영상을 제가 하고 있는데 올리지는 않고 있어요. 왜요? 아직 수익 그거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수익 조건은 됐는데 이번에 한번 신청을 했었는데. 아줌마 좀 비켜봐요. 네. 영상이 너무 없다고 빠꾸먹었어요. 근데 뭐 등등 뭐 이것저것 뭐 할 게 좀 있어가지고. 근데 올려야지 수익이 생기든 말든 할 거잖아요. 조만간 다시 올리기 시작할 겁니다. 영상을 만들고는 있어서. 뭐 선아 씨는 뭐 딱히 걱정 안 해도 알아서 잘 하실 분이라. 선아 씨가 방송하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네. 너 왜 웃어 근데? 너 방금 웃음 소리가 굉장히 사악했어. 뭐 했어? 네? 아니 기분이 좋아서. 뭐 했어? 야 나와봐. 이렇게 플레임님이랑. 나와봐! 플레임님이랑 이렇게. 야 이걸 왜 다시 도로 꺼내놨어? 혼난다 진짜. 저는 내기에서 이기기 위해 최대한 열심히 둘러보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열심히 견학하고 계시군요. 아주 네. 훌륭합니다. 저분은 또 뭐예요? 상자를 한 곳으로 제가 모아드리고 있어요. 청소하기 쉽죠. 근데 피가 묻어있는 곳을 쌓고 있는데 지금? 착각이에요. 기분 탓. 그런 거야? 기분 탓입니다. 원래 거기에 상자가 있었어요. 뭔가 나중에 좀 선아 씨가 청소할 때 네. 사적인 질문 해도 됩니까? 아 괜찮아요. 사적인 거 뭐요? 뭐 예를 들면 뭐 나도 긴장을 하고 남자친구 있어요라던가 뭐 아 상관없어요. 뭐 좀 대답하기 거북한 거 있으면은 말씀해 주세요. 아 괜찮습니다. 굳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생각보다 그냥 방송에서 다 그냥 말을 한 거 같아가지고. 아 근데 여캠 같은 거 하실 때는 신상이라던가 그런 거 더 주의해야 되지 않나요? 몰랐죠 처음에. 몰라가지고 막 거의 다 밝혔어요. 아 진짜? 나온 것도 밝히고 어디 사는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본가는 어딘지 이런 거 다 말해가지고. 와 사람들은 제가 아예 말을 안 하기로 했고. 다들 너무 걱정하시더라고요. 아 걱정 되지. 만날 때마다 어디 살고 이런 거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냐고. 엄청 걱정을. 나이도 말하고 다니던 학교도 말하고 이러니까. 학교까지 얘기했어? 네, 다 말해서 그 남은 게 다 써 있어요, 제 신상. 아, 나중에 좀 더 심화적인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걸 질투나. 저희 방 투수들이 질투하고 있습니다. 어느 점에서요? 플레임님의 모든 걸 질투하고 있어요. 선아 씨가 많이 이쁨을 받으시나 봐요. 시청자분들한테. 부럽구만. 부럽구만. 난 아! 야, 너 일로 와봐. 아, 이건 왜 또 꺼내, 아. 아, 이 상자는 뭐야, 좀 저리 가봐. 두고 보자. 아니, 물통 갖고 오기 힘들단 말이에요. 완전 멀어.
저와 선아 씨가 알게 된 계기가 청소 대회잖아요. 네네. 청소 대회에 대해서 제가 기획을 하고 있었는데 대회에 대해서 연락이 뭐 공고된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선아 씨가 대회를 너무 참가를 하고 싶으신데 걱정이 된 거야. 혹시 못 쳤나 해서. 내가 못 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유튜브 영상에서 먼저 봤어요. 그런 거 하면 좋을 것 같다. 약간 아이디어 뭐 괜찮은데 이러면서 말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생방송을 딱 들어왔는데 그 말을 딱 하고 계시길래 아 조만간이구나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 공지가 없는 거야. 나는 내가 모르는 어디 카페 이런 데 올라간 건가 하고 엄청 찾아봤는데 없어가지고 긴 말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저랑 하고 계신 이게 대회 시험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약간 연장선이거든. 이것저것 테스트를 하는 거죠. 대회라는 게 원래 좀 말로는 되게 쉬워 보이는데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은 되게 골치가 아프거든. 그쵸. 주최를 하는 사람은 되게 이것저것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신중해요. 되는 홍보도 해야 되고. 이 빌어먹을 상자 좀 다 치워봐. 내가 상자 한 곳으로 모아놨습니다. 그 피 제일 많은 곳에다가 왜 쌓아놓은 거야 도대체. 이 청소 어떻게 하라고. 아주 시체를 가려놨었네 여기. 거기 시체가 있었어요? 그럴리가. 못 봤는데. 그만 싸 그만. 그만 쌓으라고. 제 상자 쌓기 실력이 어때 보이나요? 상자 아, 잘 모을 것 같아. 너무 잘하니까 그만해 제발. 이제 그만 증명해도 될 것 같아. 레이테어. 아니 왜 돌아오면은 상자가 계속 쌓여있어. 기분 탓입니다. 저 그 조명 좀 가져다 주실래요? 조명이요? 언제 조명? 그 아까 뽑으셨잖아요. 설마 기억이 안 나요? 아 여기 있구나. 제가 약간 길치라서. 이건 뭐지? 어? 어? 아 또 뭐 뭔 짓 하고 있어. 저 어! 하는 소리 되게 내 심장을 불안하게 해. 이거 어때요? 어디 비춰드릴까요? 뭐 이미 다 했어요. 이거 뭐지 근데? 이거 뭐예요? 이거는 어디다 쓰는 건가요? 자 저 주세요. 놔. 이거 뭐 어디다 쓰는 거예요? 놔. 놔. 어디 계세요? 다 끝났나요? 끝난 것 같아요. 자 퇴근하러 갑시다. 퇴근하는 방법은 아시죠? 네. 오케이. 야! 진짜 혼난다. 퇴근 고. 일단 프로모티드가 나올 거예요 무조건. 지금 딱 100일 거예요 아마. 어 100이네요. 100% 23분 3초. 23분이요? 네. 자 이제 못 믿으실 수도 있으니까 화면에다가 제대로 담아놓겠습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100% 23분 3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방을 만드시고 제가 들어갈게요. 이제 23분 동안 집요하게 질문만 해야지. 좋습니다. 원래 비세라 그 자체만으로도 게임을 어느 정도 즐길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토크인 것 같습니다. 토크? 아 맞아. 이거 거의 자체 콘텐츠 아니에요? 맞아요. 거의 그냥 토크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시체를 치우는? 잊었어요? 저는 원래 게임하면서 네. 말을 좀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원래는 방송이니까 말을 하는 거고. 아 게임할 때? 게임할 때 그냥 별 말 안 해요. 그냥 딱 중요한 것만 연습한다 생각하고. 아 진정해. 어 이 방해 안 할게 이제. 제가 혼자를 없진 않았어요. 아까 어떤 느낌이었는지 대충 아시겠죠? 아니요. 아, 잘 모르겠어? 저는 그래도 선을 지켰습니다. 아, 오케이. 저도 선만 지키겠습니다. 왜? 나 안 엎었다. 어, 잠깐만. 이거 리게 마셔야 돼요. 바닥 좀 봐보실래요? 어, 바닥 왜 이래요? 방 설정을 왜? 제대로 안 맞춰서 그렇습니다. 돌마무. 안녕하시오. 안녕하세요. 선아씨 이거 특수 캐릭터 걸리셨네요? 에? 특수 캐릭터 뭐예요? 네, 가끔 이스터에그 캐릭터가 걸릴 때가 있는데. 제 캐릭터 지금 특별한 캐릭터인가요? 네. 아, 내 모습 못 봐요 내가? 네, 못 봐요. 내 캐릭터 보고 싶은데.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응. 확실해요. 진짜. 봤는데 개 존잘. 진짜 못생긴 거 아니야? 선아씨 외모 저리 가라야. 아.
뭐야 그 떨떠름한 반응은. 그래서 요즘에는 좀 사생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네, 이제는 조금 신비로운 여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모든 사람들이 다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개방적이 돼도 상관이 없는데 항상 이상한 사람이 있단 말이야 세상에는. 맞아요 맞아요. 들어보면은 이상한 긴말이나 그런 것도 많이 온다고. 아니 온다고? 본인이 겪은 적은 없어요? 저는 딱히 온 적이 없거든요. 아 진짜? 긴말이나 이런 게 많이 오는 편은 아닌데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되게 상처받는 말 같은 것도 많이 오고. 아 근데 선아 씨 주변엔 진짜 좋은 사람들만 있나 보다. 아니면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보냈는데 제가 그냥 못 봤거나 아니면은 그게 상처받을 일인가 하고 그냥 씹었을 수도 있어. 잘 모르겠어. 그럴 수도 있겠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사는 곳은 일단 이사를 했으니까 밝히지 않으려고 한번 해보고 있고요. 그럼 이사는 왜 간 거예요? 그냥 원래는 쉐어하우스 처럼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방송하는데 좀 불편하기도 하고 해서 이 집으로 이사한 거예요. 나만의 공간. 그쵸. 합방 할 때도 좀 더 자유롭고 방송 하는데도 좀 눈치도 덜 보이고 밤늦게까지 하고 이러니까 주로 막 소음 공해로 신고 오거나 막 다른 사람들이 찾아오거나 그런 적 있어요? 아 그런 적은 없어요. 막 소리 지르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어서 그럼 뭐 별 문제 없었을 것 같은데. 바보. 와 나 방해 안 해도 이길 것 같은데 이거? 아니 내 플레이 시간이 30시간이에요. 아니 충분히 아니, 많으신데요? 제가 화면이 엄청 쬐끄맣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왜 줌된 것처럼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엥? 화면이 너무 가까이 줌된 것처럼 꽉 차게 나와요. 좀 멀리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그거 ESC 누르고 옵션 들어가서 포브 있어요. 포브. 아 그거 대박 개편해. 그거 한 95 정도로 하시면 딱 적당하실 거예요. 아주 좋아요. 나이는 이미 한번 공개하셨으니까 거의 웬만하신 분들 다 알고 계시겠네요. 아예 그냥 방송 시작할 때부터 공개를 해서 다들 아시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냥 선하고 본명이 선하예요. 민선아는 아니고 권선아인데. 아유 본명까지 그냥. 그냥 본명으로 닉네임을 해버려서. 야 그래도 성까지 아는 것과 그걸 안 알려주는 거의 차이는 크지. 아 그래요? 근데 이미 알려.. 아 이미 말해버렸어. 자꾸 민씨냐고 물어봐가지고. 민씨? 민씨냐 뭐냐 막 물어보는 거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민씨가 세상에 어딨어요 이러고서는 권씨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민은 중국 쪽에는 있겠지만 갑자기 중국인? 와 진짜 방해 1도 안 해도 알아서 사고 다쳐주시네. 장하다. 아 저 이거 처음 시작할 때 물통 놓는 거 몰라가지고 물통 놓는 거 몰라서 물 다 엎었어요 처음에. 잘했네. 원래 그러면서 배우는 거지. 근데 은근 청소가 착착착 잘 진행되는 거 같은데? 이러면 안 되는데. 청소 마스터다 또. 방해하기. 아 왜? 아까 선아 씨도 이 정도는 했잖아 솔직히. 아니 저도 아무 말 안 했어요. 아, 오케이. 아, 나한테 진짜 거의 죽일 기세로 대걸레 휘두르길래. 그래도 코스프레 하고 방송하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우리 장작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저도 좋네요. 반응 엄청 좋던데 무슨. 오 막. 아 근데 솔직히 귀여워요. 저도 캠방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엄청 막 신경이 많이 쓰이고 굉장히 빨리 피곤해지더라고요. 엄청 원래 엄청 피곤해요. 그 캠방 하면은 캠의 모습이 비치잖아요. 그치 그치. 그 화면에 보면서 방송을 해야 돼가지고 좀 힘들게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 쓰이고 막.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견디세요. 남편은 견디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난 그 정도로 잘생기지는 않아서. 아 할 수 있어. 캠이 꽂아서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캠이 너무 조명도 없으시죠? 네 조명도 없죠. 조명하고 하면은 사람이 바뀌어요. 나중에 선아씨랑 합방을 하게 될 때 내가 그 캠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 아, 확실히 차이가 엄청 심하다 그러면은 나도 진지하게 장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게. 아 근데 아마 와 나 진짜 아무것도 안 했다. 아 물론 방해를 하려고 했는데 하기 전에 선아 씨가 알아서 사고를 다 쳐요. 진짜 웃긴 거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윤보. 옆에만 있었는데 괴롭힌 것처럼 보여.
자, 그러면 좀 더 사적인 질문. 방송을 하게 된 계기는 뭐예요? 일단 방송 보는 거를 좋아하기도 했는데 원래 제가 코스프레 촬영 같은 거 하고 그런 건 아세요? 네네네. 원래 그 코스프레 전문이셨잖아요. 그것도 뭔가 그냥 좀 더 젊을 때 모습을 잘 남기고 싶어가지고 제가 셀카를 원래 잘 안 찍거든요. 네. 그래서 대학교 때 사진도 별로 없고 고등학교 사진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좀 뭔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사진을 먼저 찍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내 모습을 영상으로도 남기면 좋겠다 싶어서 방송을 시작하게 됐어요. 오, 뭔가 되게 뜻깊다. 나중에 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나중에 늙어서. 되게 이런 철학적인 답변 들은 거 처음이야. 뭐 방송으로 먹고 살면 더 좋은 거고 근데 일단 1차적인 거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가지고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시청자분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재밌고 컨텐츠 같은 거 준비하는 것도 재밌고 해서 더 오랫동안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방송이 주업이에요? 네, 원래는 카페에서 일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손님도 없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안 나가게 됐어요. 그렇구나. 그때 한참 심할 때는 손님이 정말 한 명도 안 왔을 때도 있고. 어! 야, 정신 차리고 보니까 왜 이렇게 청소 다 했어? 부셔! 울룰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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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껄껄껄! 아까 한번 부셨으니까 쌤쌤 오케이? 예예예. 겁나 영혼. 아, 미안하다. 예, 예. 많이 많이 서운했구나. 여러분 도와줘요! 나 내기에서 지게 생겼어 지금! 아, 이렇게 또 메이드복을 입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안 돼, 메이드복만큼은. 메이드복 말고 딴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알몸 에이프런. 아, 근데 왜 이렇게 빨리 끝났지? 내가 아까 선아 씨가 막 엄청 막 웃으면서 방해했던 게 생각보다 컸나 봐. 당황하셨나 봐. 메이드복 안 되는데. 뭐지? 모르겠다. 왜 자꾸 튀죠? 포기하자. 뭐 있나? 왜 뭐 튀어요? 왜? 왜 튀는지 모르겠어. 모른가? 이건 지금 못 찾고 있는 겁니다. 내가 찾아봐야지. 아, 아줌마 빨리 좀 끝내달라고? 아, 에이, 나 즐거운 청소 게임 나 찾았어. 근데 질문할 거 아직 한 500개 정도 있는데. 그래서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이상형이요? 내 이상형은 맨날 말하는데 약간 입냄새가 안 났으면 좋겠고 키는 딱히 안 보고 키 빼고 다 봐요. 키 빼고 다 본데. 키를 별로 안 보는데 키 빼고 다 본데. 그 원래 그렇잖아. 사람들이 뭐 키, 뭐 학벌, 뭐 돈, 성격, 뭐 취미, 가치관 막 이런 거 엄청 막 만들어 놓잖아요. 이상형이랑 하면은. 그 중에서 하나는 포기해야겠다 싶어 가지고 제가 키를 포기했습니다. 선아 씨가 키가 어떻게 되시죠? 저 153이요. 153? 근데 캠으로 보면 절대 그렇게 안 보이거든. 비율이 좋아서 그런 건가? 다들 그렇게 말하지. 아, 이거 튀는 건가요? 제가 혹시 이거 몰라가지고. 네. 이거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이거. 죽어야 되는데 지금 감지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뛰네요. 아, 그래요? 여기서? 여기 뭐가 있나? 아, 이런 이제 짜잘짜잘한 거 찾는 데서 시간이 또 대박 많이 걸리죠. 그리고 이건 아직도 안 닦았네. 야, 내가 이겼다. 아, 유. 끝! 어? 퇴근해봐요. 퇴근해봐. 왜 웃어요? 아니, 너무 완벽하게 청소해서. 퇴근하는 거야? 진짜로? 뭐 안 치웠어? 몇 프로예요? 98%야, 98%. 98%야? 99%도 네. 아니고? 뭐 어디 안 치운 거지? 일단은 그 상자 나오는 곳 있잖아요. 상자 나오는 곳? 네, 아, 상자 아까 나오는 곳에 아까 시체가 나왔는데 그 핏덩이가 하나 묻어 있었거든요. 그거를 안 치우셨어요. 근데 그거 하나 안 치우면은 98%가 나올 수도 있나요? 99%가 나와야 되는데 다른 것도 뭐 더 안 치운 게 있나 봐요. 뭐 어쨌든 100% 대 98%로 저의 승리가 되었군요. 이렇게 허술하게 퇴근할 줄이야. I am my mom. 약간 아쉽군요. 아, 메이드복 한번 입어보고 싶었는데 이거 참 아쉽게 됐네. 내가 젖어가지고? 약간 좀 섭섭하네요. 섭섭하다고요? 아, 뭔가 약간 극적인 거를 나도 원하긴 했었거든. 이러다가 메이드복을 입게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불안감과 동시에 기대감? 약간 입으면은 대박나지 않을까? 완전 재밌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아쉽네요. 오빠, 다들 원래 메이드복 입고 싶어 해. 아니야! 메이드복 입고 싶어 해. 이제 아닌 척하고 막 튕기잖아? 입으라고 하면 사실은 속으로 기대하고 있고 막 설레하고 있다고. 아니야.
근데 지금 뭐예요? 아, 여기 이상한데 와가지고 구경해보고 있어요. 뭔지 몰라가지고. 아, 지금 사무실에서 지금 와장창 소리 내고 있는 거야. 아, 나 뭔 소린가 했어. 사무실이에요? 원래 사무실 이렇게 안 생겼었는데? 제 방송 와서 한번 봐보세요. 여기 이상해. 레이터. 여기 어디야? 몰라요. 이런 데로 왔어. 여기 사무실 아니잖아요? 네, 여기 사무실 아닌데요? 그냥 다른 뭔가 맵처럼 생겼어. 여기 막 꽂지도 엄청 매달려있고 이렇게 생겼어. 제가 비밀을 진짜 공포해. 처음 봐. 저 완전 처음 봐요. 진짜요? 응. 어, 내가 뭐 찾아낸 거야? 새로운 거? 어디서 끝나냐면 여기서 이렇게 끝나요. 여기서. 그래서 처음에 못 찾아가지고 이거 막 돌아다녔어. 아, 시간도 나보다 더 오래 걸렸네. 28분. 일단은 EXIT라고 쓰여져 있는 문을 한번 찾아봅시다. 어딨죠? 아, 여깄다. 진짜 와장창 소리. 아, 퇴근하겠습니다. 아, 힘들다. 고생하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 뭔가 오늘 선아씨가 원하시던 그런 스타일의 방송이 아니어가지고 약간 죄송스럽네요. 제가 너무 막무가내로 진행한 것 같아서. 다음에 또 합방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선아씨가 원하시는 대로 전적으로 따르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퇴근하셔야죠. 아니, 너무 피곤해 보이셔가지고. 맞습니다. 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선아씨랑 청소하는 거 진짜 너무 즐거워가지고 피곤한 거 순간적으로 좀 잊고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아유, 다행이네요. 진짜로. 다음에 또 놀아요, 선아씨. 아유, 좋습니다. 다음에 봅시다. 네네. 다음에 봐요. 네, 조심히 가세요. 안녕.